네, 제 옆에 김종욱 박사님, 무삭제 박사님, 감독판 오늘 하실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입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아, 뭐 요즘에 잘 자겠습니다. 낮도 더운데 나라가 네. 일본이 너무 잠만 오게 하는 화나는 행동만 해서 네. 네. 뭐 예상했던 대로 8월 말 네. 북기를 근데 굉장히 땡겨졌어요, 그렇죠? 전격적으로 말이죠. 그 캠프 데이비드 갔다 온 다음에 확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래는 7, 8월쯤에 투기할 거라고 얘기가 됐었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지고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조용히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 뭐 제가 볼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곧바로 바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한미일 정상 간에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제가 볼 때는 한국과 미국 정상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제는 기시다가 네네.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니냐. 네, 전격적으로 그래서, 해치운 게 네. 아마 거기서 누가 한마디라도 야 조금 이따 하자 이런 네. 얘기라도 했으면 이런 얘기라도 했으면은 예, 그랬으면 상황 자체가 바뀔 수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맞아요.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네. 한국 측에서 내년 총선 이전에 빨리 좀 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뭐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아사히 신문이 뭐 굳이 네. 일본 정부의 대변지도 아닌데 예. 그런 기사를 썼을 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정무적인 판단 하에 네. 준비된 각본에 맞게 전격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보라고 주장하는데 정정보도 요청도 안 했잖아요. 그 정정보도 요청 정말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막 고소고발하고. 맞아요. 방통위장이 YTN에다가 5억, 3억씩 선배소를 하면서 이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소위 정적 중립을 지켜야 될 한국 정부가 선거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사전에 빨리 투기해라라고 얘기하는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제가 볼 때 거의 국기문란 사태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태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예를 들면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예 출입도 거부해버리거나 뭐, 한국 특파원 가라 그래야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매우 의도적인 것이고 일단 이것이 아사히 신문 자체 언론이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여기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끼친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한다면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뭐 아무런 얘기 없죠 그냥. 네. 아무런 얘기 없고 그냥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건 또 괴담이다라고. 뭐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괴담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어제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을 우리 세금으로 말이죠. 예? 네. 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꼭 간단한 장면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 정부가 아 이겁니다. 아, 저거죠. 예. 원자력 공학과 교수가 대부분 다 이제 원자력 쪽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 사람 먹이 사슬이 돼 있는 사람들 입장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미 그 저기 그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나 화이스에서 박사학위 받고 있는 등록대 박종원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래요? 그분도 전문가이신데 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는 원전 마피아가 있다. 그걸 예를 들면 한국 수력 원자력 아 삼국 원자력 수력이랑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원안이 이 두 가지 기구가 서로 예를 짜고 치는 방식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단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네. 잘 아세요 그분? 아 제가 아는 겁니다. 글을 봤죠. 저희들이 한번 대부분 글을 보면서 하는 네. 거니까요. 그리고 뭐 그게 2017년도 글이더라고요. 네. 이미 그때부터 그런 일이 문제가 있었고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왔던 내용들 화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런 소위 원자력 학계 내부에서도 원전 마피아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아니 네. 그걸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아세요? 그 저기 뭐요? 어디죠? 그 저기 영국 그 학자 불러가지고 정부 공기관에서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마시겠다고 얘기하고 네. 또 그 사람만 불러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토론회 하고 예. 그다음에 원자력 공학과 자기 유리한 사람들만 계속 불러가지고 방송학 종편에 나와서 방송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소위 이 반대하는 사람은 비과
예. 해당 진영으로 몰아붙였던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가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사이언스지가 2023년 올해 1월 24일 날 네. 무슨 기사를 냈냐면 예.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곧 후쿠시마 핵폐수를 태평양에 버리려고 한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네.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과학자들 말을 인용을 해요. 미국 우주홀 해양연구소 해양학자 켄 부슬러. 도쿄전력의 보증이 데이터의 양과질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데이터의 양과질에서 틀릴 수 없다라고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또 하와이 대학교에는 로버트 리치몬드라고 하는 해양생물학자, 생물 농축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게 계속 퍼져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농축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네. 그다음에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에서 저농축 방사선 측정 전문가인 페레스 달로키 베레스 박사는 네. 핵폐수 정화 필터인 알프스의 신뢰성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과학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만 과학자입니까? 이 사람들 과학자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탄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탄핵 안 해요. 국내 학자 누구만 그냥 조리 돌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네이처도 꼭 똑같이 얘기해요. 네이처도 네. 올해 네. 6월 22일 날 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는 안전한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라는 내용에서 지난해 2022년이죠. 미국 네. 국립해양연구소협회가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국립해양연구소협회는 과학자 아닙니까? 이런 건 다 무시해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고 몰아붙이는 방식. 아니, 이 사람들은 과학자 아니냐고.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박사님, 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라는 한국 정부라는 거. 참. 아니 참. 하나라도 의심이 되면 우리 국민 우리 백성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미래 세대가 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거 먹일 수 없으니까 당신들 더 철저하게 조사해 네. 더 철저하게 확인해 나는 도대체 이걸 용인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정자이자 대통령이 해야 될 언행인 거죠. 네. 근데 그런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에서 네. 그 자기 돈으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든다? 뭐 하는 짓거리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일본 총리실 직할 예를 들면 대통령실인가요? 네. 아니잖아요. 네. 이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24일, 이제 뭐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바로. 저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날이다. 내일 디데이입니다. 예, 판도라의 예. 상자가 열리는 건데 딱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제우스가 선물해 준 거죠. 판도라 상자가. 예. 저는 판도라 상자가 저는 원자력이라고 봐요. 원자력 발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미리 생각하는 자가 이거 판도라가 문제가 있는데 아름답긴 하지만 판도라라고 한 여자가 그래서 야 이거 거짓을 품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해서 판도라랑 네. 만나지 않는데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사람이 이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니까 제우스가 이 상자를 선물해주고 상자를 딱 여니까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나왔던 게 증오, 질투, 잔인성, 분노, 굶주림, 가난, 고통, 질병, 노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일본의 이윤 추구예요. 일본 정부의 자본주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 남는 건 뭐냐? 희망만 남았어요. 판도라의 상자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아있는 건 세계 시민의 단합된 힘을 통해서 그걸 이제 막아내야 되는 건데, 야, 내일이니까 못 막아내겠죠. 근데 이게 500톤 정도가 30년, 40년간 후쿠시마 앞바다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문제 없다. 바다는 너무나 넓으니까. 다 예를 들면 농도가 희석돼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게 해류가 뭐 어디 미국과 캐나다로 간다. 뭐 예. 별소리를 다해 지금.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는 의심하는 자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실험하는 자고요. 실험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하는 거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고 무엇인가 발생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실험을 통해서. 자기의 준거를 갖다 바꾸는 게 경험과학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그런 과학자들이란 작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무 문제 없어. 괴담이야.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야죠, 지금까지. 아,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권 카르델과 섣부른 지식 갖고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과학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팔고서 일제하라든가 일제 구한 말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팔았던 그
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 로드맵하고 좀 연상해서 좀 비교해 주세요. 과거에 일제 병탄 과정에서 과연 우리 한국 사회 지식인과 위정자와 그 매국 노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뭐 1905년 노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서울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은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네.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본이 이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부역했습니다 거기에. 네. 철도 놔준 거 다 도와주고요. 다 강제로 노역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이 이기니까 만세 불렀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능욕당했어요. 능욕당했습니다. 1908년 일제가 우리 먹으려고 군대 해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군대요. 우리 군대죠. 군대 해산한 이유가 뭐겠어요? 네. 저희 무력을 다 없앤 거 아니겠어요? 병탄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년을 싸웠습니다. 우리 백성이. 네. 백성이 싸웠죠. 지식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슨 싸움을 합니까? 부역했죠. 백성이 3년간 싸워서 3년을 뒤로 미룬 거예요. 이건 우리 자료가 아닙니다. 네. 일제 관원 자료에 다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동아일보를 알고 있어요. 1923년, 4년인가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네. 일대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3년간은 지금 동아일보 잘 들으세요. 형님 23년도 기사에 네. 제가 23년, 24년인지 모르겠습니다. 1908년부터 1910년까지 3년은 일제와의 일대 전쟁이었다. 목숨을 건 항전했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싸웠느냐? 우리 백성이요. 위정자들과 지식인들은 부역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렇죠. 부역 정도가 아니죠. 길을 열어줬죠.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뿌리는 동학농민전쟁에 그렇죠. 예. 이 동학농민군들이 뿌리예요. 네.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은 죽창가 부르지 말라고요?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그랬어요. 왜? 흰옷을 입은 우리 동학 농민구들이 일어서면 흰옷이니까 백산이고 네. 앉으면 죽창을 늘었으니까는 죽산이고 그래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분들이 이후에 우리의 의병에 그다음에 이후에 항일 독립운동의 자양군이고요. 네. 우리 장교들을 우리 국군 장교들의 자양군이 거기서 나왔고요. 네. 끝까지 싸웠고요. 예.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요. 예를 들면 동학 농민군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예를 들면 왔던 겁니다.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야 일본이 잘해줄 거라고 선의만 믿는 거예요. 일본이 잘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세기 국제법이 정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전쟁에 관한 범죄, 침략전쟁은 거부합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관한 범죄, 집단살해 거부합니다. 왜? 누가? 19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제국주의자들의 논란 때문에 그 제국주의자 누가 있습니까? 일본도 있습니다. 이 전쟁도 벌이고 집단학살도 벌인 일본이 사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들과 동해에서, 그것도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지금 미국이 일본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후쿠시마 앞에는 일본 핵 오염수가 투기되고 이게 나랍니까? 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8월 24일 이후에 우리 앞에, 우리 동해, 우리 남쪽 해 아래서 벌어질 일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 보고 괴담이래요. 우리는 비과학적이래요. 선동을 한대요. 아니 어떻게 선동을 안 합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말아먹힐 것 같은데 누구라도 나와서 말아먹힐 것 같다고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DJ가 뭐라 그랬습니까?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욕도 못합니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한 일본에 대해서 욕도 못합니까? 백성은 바보입니까? 아 진짜 씨. 아주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부산 어제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조금씩 하던데 그전엔 가만히 있다가 부산 자갈치 시장, 뭐 수산 시장 이분들 얘기가 벌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민들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없어 지금. 일본은 뭐 수천억을 지금 쟁여놓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저 기사 보니까 그런 거죠. 자갈치 네. 시장 상인 온다 하더니 이제 올 곳이 왔네요. 결국 굶어 죽으라고 하네요. 아, 이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장사를 못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결국 굶어 죽으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이제 생계 보장이 안 돼요 향후에. 그렇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은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거기 핵폐수 오염수 안에 들어가 버려요? 아까 그 해녀 협회 사무총장 하시는 분들 사무총장인 분께서는 네. 제가 3개월 전에 여기선가요 어딘가 네. 어딘가 방송에서 했는데 네. 아 김호준에서도 방송했던 예. 것 같은데 소금을 쟁여 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절실하죠. 바닷속에서 사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네. 울산시 횟집 운영하는 상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방사능이 무섭다고 1, 2년은 안 사먹을 텐데 그럼 장사를 접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의 국무조정 실장인가요? 네. 박구 뭐야? 박구 국무조정실 1차장 박구련? 대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찬성이나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일본의 우려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부가 방류에 대해서 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 한마디를 하나. 아니 저게 맞습니까? 그리고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도 되는 것이고 각종 국제기구라도 그걸 떠나서 원인인 거죠. 아니 거기다가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지. 가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거에 고용화시켜서 시간이 지나서 날려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종포 선생님, 만약에 대한민국 네. 정부가 이것을 적극 반대하고 안 된다 그러고 중국이라든가 태평양 국가들하고 연대해서 이것을 계속 항의한다 그러면 일본이 이걸 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한다 그래도? 아, 제가 볼 때는 한미일 정상회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 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우려를 하지 않는 정부가 이상한 정부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자들 몇 명의 얘기를 듣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IAEA 얘기만 듣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국민의 80%가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현실적으로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국민의 80%가 아니라 몇몇 과학자들과 소위 원자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IAEA라는 기구의 말에 대해서만 신뢰하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얻은 게 뭐냐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잖아요.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미래세대가 얻은 게 뭡니까? 핵 오염수 투기. 네. 그다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방위백서. 네. 초등학교 교과서.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명칭. 그다음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 관계없다는 일관된 입장. 네. 전범자 합산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공물 복람과 관료들의 참배. 그다음에 경제적 피해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 무역 교류가 더 마이너스가 됐고요. 규모가 줄었어요. 그럼 뭐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얻은 거라고는 다 쓰레기 같은 거 없게 얻은 게 없어요. 핵폐수 쓰레기장이 되는 거지, 우리 바다가. 그렇죠. 언젠가 오겠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는 10년에 올 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예. 그 석윤열 교수 어제 나오셨는데. 알아요. 독일인가 어떤 연구소에 오면 6개월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예. 더 중요한 거는 그 평영수, 네. 화물선이 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뿌릴 때가 제주도 남쪽 바다에 공해밖에 없대요. 네, 네, 네. 거기다 이제 하게 되면 제주도는 끝나는 거지. 사실. 그렇죠. 평영수를 걸으면서 와야 되니까. 바로 한다는 건 바로.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사실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눈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부 방송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핵밖에 자기 전문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것들이 결합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말 없는 다수의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이 관련자들. 뭐 생물학자라든가 환경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왜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학에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대학이 얼마나 보수화되어 있는지. 대학이 얼마나 보수화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고 권력화되어 있는지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어봐야죠. 정부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지. 그럼 얘기하지. 그 사람들. 그들이 말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저 그리고 그분들도 말씀하셔야 되죠. 학자가 뭡니까?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진실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축 우려가 없다고요? 아니 미국에서는 농축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생물학자가 얘기해 농축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 아니 농축될 우려가 없어요? 미국 학자는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학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생물학자가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럼 미국 학자랑 논쟁을 벌이시라고요. 논쟁을 벌여서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 우리나라 생물학자 대단히 뛰어나. 미국 생물학자가 놀라워. 농축은 안 돼. 라고 확증을 주세요. 확증을 안 주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삼중수소 거르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희석시키는 거예요. 야, 참,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일본을 믿습니까? 다른 건 다 믿어도 일본을 못 믿겠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일본을 믿으라고 우리한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자, 김종호 박사님. 지금 이제 내일부터 결국 이제 이 핵폐수,
방출 사태가 사태죠. 이건 네, 네. 사태입니다. 사태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민 안전 비상 뭐라 그랬죠? 하여튼 국민 안전 비상 무슨 아 사태가 왔다. 경찰에 네, 그, 예, 오늘 얘기, 오늘 저기 예, 오늘 여기 오후에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장애 투쟁을 하겠다고 어제도 누구죠? 장경태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네. 에, 원내 투쟁과 장애 투쟁을 병행하겠다라고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일하면서 싸워야죠. 네. 싸우면서 일하고 그러니까 아,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고 정기회에서 네, 그럼 같이 하는 거죠. 네, 하고 장애도 나오겠다고 뭐 주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일도 네. 나오겠다고 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긴 얘기를 해야 돼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국회에서 하더라고요. 네. 국회에서 말 건지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어요.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건 여튼 언론이 조지는 거거든요. 언론이 조지고 야, 왜 국회 나가 국회 방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국회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뭐 내일이니까 오늘 할 수 있어요. 급하니까 국회 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국회 안에 있으면 국민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오산이라고 봐요. 네. 밖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과거처럼 서명운동 아니면 반대운동 그 지역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소위 시내에서도 하고요. 지역에서 도시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들을 전체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국민들은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모임은 대단한 힘이 모임은 대단한데 네.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아침에 그렇죠. 8시까지 나가서 네.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 자기 가정이 다 굶어 죽어요. 네.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누가 앞장서야겠습니까? 바로 특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신분이 보호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면 국민들이 같이 갑니다. 네? 그렇죠. 더 처절하게 싸워줘야 되는 거죠. 저 같은 놈도 뭐 축구 집에 많이 나갔지만 내가 앞장선다고 해서 국민들이 나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0명이 앞장서는 훨씬 나아요. 아니, 요즘에는 어? 제가 저희 유영하 교수님이 더 나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나와야죠. 나와서 해야 되고, 나라가 이 모양 입꼬리 되고, 국민들의 생명이 다 짓밟히고 있는데, 하여튼 뭐, 장경태 최고위원이니까요. 어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사태가, 이거 어떻게 이게 나갈 것인지 한번 좀 예상을 좀 해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분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 자식에게 생선을 구워 먹일 수가 없고 네. 자기 자식에게 생선 조림을 해서 먹일 수가 없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 입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예.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른 문제는 떠나서 이 문제는 생명과 국민 건강 문제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한국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 그럼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젊은 애들 내가 어제 젊은 사람 전화해보니까 네. 어떻게 애 낳냐고 그 말 입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더 이 문제에 예. 민감합니다.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얘기한 게 보편적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한미정상. 네. 보편적 가치가 뭡니까? 네.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후와 환경 생태예요. 네. 생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내일부터 여론이 급전직하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한 거니까요. 우리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아마 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아세안, 네. 또는 다음에 그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예.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 사회적인 여론 자체가 매우 네. 높게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놀라운 건 일본 국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론조사가 반전되고 있죠. 30% 정도가, 50% 정도가 찬성하다가 이제 25대 25하고 30% 정도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찬성이 뭐 이제 관망한다가 관망이 한 40%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여론도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 아마 그러면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20%대 네, 기시다. 예, 기시다인데요.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일본은 네. 일본 어민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 어민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30년 동안 방출하게 되면은 지네들 생계가 위협받는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다 수입 금지하지. 그렇죠. 한국도 완전 수입 금지하지. 달래겠지. 기시다 가서 야 내가 윤석열 만났는데 말이야. 네. 잘 될 수 있어. 뭐 그 한국은 말이야. 저쪽 얘기했겠지 분명히. 아마 후쿠시마에 있는 생선 수입 갖다가 풀어주잖아요. 제가 볼 때 탄핵 사유예요. 제가 볼 때. 아니 지금도 탄핵 사유죠. 근데 아니 예, 예. 뭐 그건 더 심각한 거죠. 탄핵 사유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들은 적어도 한국 정부의 내년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좀 국민의힘 내부부터 분열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예. 상당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니까는 무슨 저기 국제적 저기 사법재판소 같은 데 재우수하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아, 맞아요. 아까 지금 제 딸이 저한테 보냈다니까요. 서명하라고.
정말 제 딸이 2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20대 초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헤매매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절실한 문제로 당 등장한 거예요. 이 20대 청년 세대의 미래를 완전히 이건 파괴하는 거거든. 아, 심각하죠. 이 대학생들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니, 아이고, 앞으로 진짜. 80년을 더 살아야 돼요. 20살이면 그다음에 지금 10살이면 9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하에서. 제가 지난번 종강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야, 나는 오염수 1리터 먹고 난 살 날도 많지 않으니까 너희들 많이 먹어라. 내가 그랬을 때. 아까 이제 그 친구들은 진짜 힘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당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당하는 친구들이죠. 이제. 당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나라가 해주는 게 뭐 일자리도 못 만들어주고 오염수 먹이고 연일 벌어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상황 자체는 매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황 자체가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네. 일본 스스로도 제가 볼 때는 이 오염수를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포스트에서 이미 얘기는 했더라고요. 네. 이 문제가 결국은 한미일 관계 자기네들이 지금 조 바이든 성과라고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미일 정상회의가 유지되려면 한국, 미국, 일본에 있는 국민들이 이 정상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밀고 나가냐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 여론 떨어지죠. 일본 여론 떨어지죠. 한국 여론 떨어지죠. 그럼 한미일의 정상은 국민의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을 찾게. 일단 내일 방류한다니. 제가 가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적어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싸움을 통해서 막고 다른 방법. 아, 가둬놓으면 되잖아요, 일단. 아, 자기 땅에다가 가둬놓으라고요. 우리 돈 준다 그러잖아요, 야당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돈 줄게요. 한국 돈 줄 테니까 가두라고요. 가둬서 말리세요. 반감기란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싫다는 걸 그렇게 하고 난리들이야. 자, 간단하게 저것쯤 여쭤볼까요? 이균형 서울고 부정판사, 윤석열 대법원장의 서울대법대 1년이라는 후배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을 지금 대법원장에 지명하겠다는 거죠? 예, 뭐 이거 뭐 이미 저가 뭐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수순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을 보수 지형으로 바꾸겠다. 이제 대법원, 그다음에 헌재.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구급 파퓰리스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시민사회와 노조, 언론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와 대법원, 헌재를 완전히 보수적으로 바꾸는 방식에 그걸 취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번에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대5가 되는 거죠. 중도보수가 8명, 진보가 5명 구도로 가게 되면 아마 줄줄이 예를 들면 보수적인 판례,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진석을 그 실형 때린 판사를 완전히 또 완전히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일단 조선일보 또 한 번 조졌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판사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면 공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이 판사를 공격하면 안 되죠. 과거에 그렇게 예를 들면 그 보수 정편이 예를 들면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제기했던 정반대의 사실들을 버리면 안 되고요. 적어도 보수 정편이 삼권분립 원칙들을 깨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국회를 그러니까 여소야대 전국이니까 국회에서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해서 이걸 무효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대통령과 검찰의 정치체제가 영장청구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서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나 정치적 돌파가 필요할 때마다 영장청구하고 그 구속영장청구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언론에서 그걸 도배질하고 이제 보다 법원 헌재 헌법재판소 사법의 보수화를 통해서 사회구조를 보수화시키는 완벽한 예를 들면 구조들을 지금 가고 있고 여기에 이번 대법원장 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문제는 가장 친한 친구라면서요 또 어떻게 자기 가장 친한 친한 친구를 대법원장에다 앉힐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권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사적으로 나 자기 개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저 같은 부끄러워서라도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 있었으면 지금 그 김건희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진짜 부끄럽다는 건 자진해서 그 땅 팔지 그리고 아니면 강상면 하지 말라고 내리지 지시를 제가 너무 라이브한가요? 항상 여기 서울에서 올 때마다 제가 너무 라이브하다라는 느낌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나가면 됩니다. 자. 예, 예. 예. 저도 이제 9월 10일로 안 찍어서 초장님 때문에 충주를 가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나가서 연단에 서서 마이크 좀 잡으세요. 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너무 부끄럽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종욱 박사님의 무삭제 감독판 봤습니다.